빠져나가는 돈만 잘 막으면 무사태평. 손재수는 피하고 투자운 꿀팁 정격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운세 가이드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양력 9월 토끼띠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토끼띠 하면 부드럽고 지혜로운 성향, 그리고 온순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토끼띠가 9월에는 어떤 운세를 맞이할까요? 궁금하시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제일 먼저 1999년 김효생 토끼띠는 크게 나쁘지 않고 또 크게 좋지도 않은 운세입니다. 운이 평범할 때는 나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면 얻은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기쁘게 한 달을 보낼 수 있지만요, 과욕을 부리면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어 스스로 불행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9월에는 직장이나 사업, 인간관계에서 약간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처음부터 내가 양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잃은 것이 없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운의 흐름은 평범하지만 행운을 거머쥘 기회는 자주 올 것입니다. 또한 애정운에서는 무료함이 있어 권태기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하고 첫 만남을 회상하면서 그날의 설렘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이어서 1987년 정묘생 토끼띠는 우직하게 돈을 벌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똑같지만 평소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7시, 9시까지 야근을 하셨다면 9월에는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근무시간이 훨씬 짧아질 수 있습니다. 업무 강도가 낮아져서 몸도 한결 피로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생각보다 일이 쉽게 진행되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일한 만큼 돈을 버니까요. 일거리가 줄어든다는 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은 충분히 성과가 나오는 달입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설령 다른 날보다 매상이 적거나 일이 줄어도 다른 곳에서 수입이 들어와 보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기운이 크게 들어오니 9월에는 여러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게 좋겠습니다. 또 연애운도 상당히 길하니 잘하면 결혼까지 성사될 운도 있겠습니다. 꼭 이성을 만나지 않더라도 비즈니스든 단순한 사교 모임이든 취미생활이든 많은 곳에 참석하셔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일과 관련된 사람이 내 능력을 높이는 데 조언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상사 혹은 부하 직원과 회식 자리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네요. 이어서 1975년 을묘생 토끼띠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으니 자신감이 급상승합니다. 의욕이 넘쳐서 이일 저일에도 손을 대고 발을 담그고 싶어지는데요. 어느 정도 행운이 따라주니 설령 어려움을 만났더라도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레 겁을 먹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점수로 치면 10점 만점에 6점, 7점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욕이 5점 정도고 행운은 1점, 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9월에는 행운보다는 나의 기세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운을 역행할 정도로 욕심을 부리면 고꾸라질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내 능력과 체력을 고려하셔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관여를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하지만 주변과의 교류가 활발하니 나의 입지를 다지기 좋습니다. 9월에는 잘한다, 너 없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칭찬을 많이 받게 되실 겁니다.
남에게 충고를 해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도 생길 텐데요. 아끼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다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투자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꾸준히 수익을 올리기 좋은 운세이니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가 유리해 보입니다. 주식으로 치면 우량주 같은 것들이 되겠지요. 땅에 묻어둔다 생각하시고 오래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어서 1963년 개묘생 토끼띠는 금전적인 감각이 좋아집니다. 한마디로 돈을 잘 모은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모은다는 뜻은요,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포함하지만 지출을 줄인다는 뜻도 됩니다. 9월에는 버는 돈도 늘어나겠지만 나가는 돈을 잘 막는 힘도 생길 겁니다. 이전보다 돈 계산이 잘 돼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은 손재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손재수란 재물을 잃을 수 있는 운수이죠. 도둑을 맞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혹은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만 조심한다면 재물을 잘 보관하는 힘이 있으니 무난하게 손재수를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공과사를 분명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토끼띠와는 달리 사람과 재물을 동시에 얻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사교 모임에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거나 거래처 사람과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으니 친구는 친구, 일은 일, 확실히 구분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어서 1951년 신묘생 토끼띠는 나에게 찾아온 위기를 온 가족이 해결하고 일을 통해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지요.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 잠깐 힘이 들 수는 있겠지만 온 식구가 힘을 합쳐 위기를 헤쳐나갈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나를 계기로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가족, 친척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모른 척 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재물로는 지출이 생각보다 많아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것이 가족 간의 이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금방 해결될 어려움이고 이 일을 계기로 가족이 똘똘 뭉칠 수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9월 토끼띠 운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용기 잃지 마시고 토끼띠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도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을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주는 작은 보상의 당근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운세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아 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과 행운으로 가득 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